뛸지를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기초적인 컨비네이션이긴 한데 햇볕 스타일이에요. 이걸 배우면 기본 컨비네이션 한 3개, 4개 정도를 배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자, 기본 스탠스에서 뒷손으로 장구치기, 네. 그리고 바로 장대차기, 내려놓고 바로 겹차기, 내려놓고 바로 후려차기, 이렇게 차주시는 거예요. 네. 이걸 연속으로 움직이다가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차주시는 건데 이게 왜 서너 가지의 컨비네이션이냐면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공격이죠. 그리고 움직이다가 장대차기보만도 하나도 공격이에요. 그죠? 겹차기 하나도 공격이고 후려차기 하나도 공격이에요. 근데 이제 컨비네이션은 두 개 이상의 기술들이 합쳐진 거잖아요. 제일 우리가 입식, 그러니까 입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컨비네이션 중에 하나가 움직이다가 하나, 둘, 장대차기죠. 네.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앞으로 뻗었을 때 피했다가 때리고 들어가면서 장대차기. 이걸 제일 많이 쓰는 컨비네이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어떻게 될 수 있겠죠? 하나를 더 살을 붙일 수가 있어요. 택견식이. 장대차기를 하고 지금은 첫 번째 우리가 기본 연습은 하나 놓고 둘 이렇게 차지만 택견에서는 하나 던져주고 장대차기를 페인트 모션으로 써요. 페인트 모션으로 가볍게 던져주고 바로 들어서 겹차기로 연결될 수 있어요. 다음 윗발질로만 셋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툭 건드려주는 거예요. 겹차기 툭. 그 다음에 바로 상대방한테 인사이드로 계속 발차기를 줄 것처럼 셋업을 주고 상대방이 계속 건드려주면 커버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틀어서 바로 이렇게 상대방을 찰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오늘 컨비네이션을 배우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한꺼번에 가르쳐 드리는 거죠. 움직이다가 하나, 둘, 셋, 돕고 하나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준비 하나, 둘, 돕고 하나 자, 한번 해볼까? 움직이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힘을 실어서 강하게 찰 수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빠르고 가볍게 똑같이 움직이다가 뒷손으로 하나 장대차기 잡아주고 하나 겹차기 반대쪽 후려차기 네, 이렇게 다시 움직이다가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빠르게도 연습을 해보고 천천히 길도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연속 발길질 컨비네이션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투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앞뒤 발뒤로 움직이다가 이게 툴로 다 연습해 볼 수도 있고 섀도우로 움직이다가 하나, 면치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세 개로만도 해보고 움직이다가 하나, 주다가 피하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시 쓱 움직여주고 그렇죠? 하나, 움직여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 기술 지금 장모치기, 장대차기, 겹차기, 후려차기 이 기술을 분해해서 내 몸에 맞게 한번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세요. 움직이다가 장대차기 생략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로 윗발질로만도 할 수 있죠. 그죠? 움직이다가 내가 여기서 주고 빠르다가 바로 후려차기로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움직이다가 겹차기 앞손 주고 바로 겹차기로도 연결될 수 있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오늘 배운 기술들을 섀도우 특경을 통해서 좀 더 몸에 익히는 시간을 가져오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백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백 거리가 안 맞는데 이렇게 막 차면 안 돼. 아시겠어요? 백에 맞게 우리가 배웠던 품발기를 활용해서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백 연습하는 것도 똑같죠. 움직이다가 서 있다가 네, 뒤에 하나 거리 보고 둘 셋 앞으로 왔죠. 그럼 거리 보고 찾아야 돼. 움직이다가 쭉 샌드백 보면 하나
빵 놓고 빵. 네, 슥슥 이렇게 건드려 줬다가 올 때 빵 치고 빵. 빵 스텝 보고 빵. 네, 백의 위치를 보고 발을 움직여줘야 돼요. 품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거리를 맞춰가면서 차야 돼요.